오토바이 넘버 보고 먼저 브레이크 발은 지고 클러치 밟고 들어가도 돼요. 정류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. 자, A코스 이번에 모의고사 할게요. 혼자 알아서 다 해봐요. 알겠습니다. 위험하면 내가 개입하고요. 차분히 해봐요. 배운 대로 급할 거 없어요. 제한사항 없으니까.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안전하게만 해요. 시험을 시작합니다. 출발하십시오. 이런 거 실격 때. 내가 브레이크 밟았어. 응? 내가 안전하면 하라 그랬지. 왜 이렇게 급해? 뭐 이렇게 급해? 60km 구간입니다. 왜 나갔어? 나 안 가고 그냥 차 기다려. 차 안 올 때 나가길 바랬는데.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. 응? 내가 얘기했잖아 영상에서. 영상에서 얘기하고 본인한테도 얘기했잖아.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. 합격하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합격을 하냐면 여유 있게 하는 사람들이 다 합격해. 방금 실격이잖아. 내가 브레이크 밟았잖아. 그걸 어딜 나가? 차 없을 때 나가야지. 깜빡이도 감점이고. 응? 깜빡이도. 내가 아까 봐봐 기어 버튼 넣지 말라 그랬지. 뭐 버튼 넣으라 그랬어요? 깜빡이 버튼 넣고. 그다음. 옆에 보고. 그리고 옆에 보고 차가 오고 있으면. 기다렸다가. 어 그리고 왜 간 거야? 버스가 막아서? 네. 버스 옆으로 차가 지나가는 거 안 보여? 보여 안 보여? 저는 못 봤어요. 안 보이죠? 시야를 가리니까 사각지대잖아. 그럼 나가면 돼요 안 돼요? 안 돼요. 그 버스 막았다고 나가다가 사고 나는 거야 다들. 그럼 사고 나면 누구 과실이 커? 버스 과실이 커? 그냥 달려오는 차 과실이 커? 본인이 커? 저희가 크지 않을까요? 본인이 크지 당연히. 왜? 정차 후 출발이잖아. 정차 후처럼 완전히 안전할 때까지 나가면 안 돼. 네. 본인이 뭐 저기 천리안도 아니고 그죠? 어딜 나가? 실격 한 번.